안녕하세요. 김효주입니다. 오늘은 미국 조지아주 메트로 아틀란타를 기준으로 한 5월 부동산 마켓 업데이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에버리지 레지던셜 세일즈 프라이스는 39만 2,070달러로 지난 4월 37만 7,618달러와 비교할 때 3.83% 상승했으며 작년 2020년 5월의 30만 4,545달러와 비교하면 28.74%가 상승하였고 미디언 세일즈 프라이스는 31만 6,000달러로 지난 4월 30만 4,621달러와 비교하면 3.74% 상승하였고 지난 2020년 5월의 25만 3,199달러와 비교하면 24.8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5월 액티브 레지던셜 리스팅은 7,530유닛으로 지난 4월 6,964유닛과 대비하여 8.13%로 상승하였고 작년 2020년 5월 대비 마이너스 61.09%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5월 레지던셜 인벤토리는 0.86만스 정도의 인벤토리로 지난 4월의 0.81만스 정도의 인벤토리와 대비하여 5.62% 상승하였고 작년 2020년 5월 대비 마이너스 61.99%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메트로 아틀란타 레지던셜 솔드 유닛은 9,097유닛으로 지난 4월 9,072유닛에 비교해보면 0.29% 증가하였고 작년 2020년 5월 대비 36.55%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5월 세일 투 리스트 프라이스 레시오는 103.85%로 솔드 프라이스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3.85% 높게 팔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비해 주택의 공급량은 아주 소량으로 증가한 경우지만 지난달에 비해 세일 투 리스트 프라이스 레시오는 다소 상승했습니다. 시즌적으로 본격적인 성수익임을 감안하여 지난달 대비 공급량은 지난 3월의 수준으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비린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스팅이 마켓에 머무르는 시간은 더욱 짧아지고 치열한 비린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짧은 기간 안에 상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비린 경쟁에서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들은 갈팡질팡하고 집 사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려는 기미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집을 찾아 나서는 실수요자들 분들이나 투자자 분들은 인플레이션의 기미로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량은 아직도 증가할 기미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이어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현 마켓 동향을 더욱 주시하시고 현 마켓을 잘 알고 있는 전문 에이전트들의 조언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